그래서 In win the contest. 뭐라고요?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Win the contest는 무슨 뜻이에요? 윈의 뜻은 뭐예요? 이기다. 이기다고. The contest는? 그 대회. 그 대회. 윈 더 컨테스트는 뭐겠어요? 그 대회를 이기다. 그렇죠. 그 대회에서 우승한다 이 말이죠. 근데 윈의 뜻이 이런 뜻이고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 그렇죠. 동사죠. 동사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투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그렇죠. 뭐였더라? win 요것만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것 하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 이기기 위하여. 그렇죠. 이기기 위하여 이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이기기 위한 이란 말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이겨서는 왜 라는 질문.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이겨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니? 어떤 방법이야? 이기기 위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연습한다. 왜?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 이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기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뭐 무엇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라든지 어떤이라든지 왜라든지 이런 다른 질문 뭐뭐 하다시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다시 앞에다 to를 붙이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to 부정사라면서 동사 앞에 to가 붙어있는 걸 to 부정사라면서 배우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ak. weak. 그 다음에 this.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줘. this. 그러면 this book이에요? this books에요? this book.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is가 가까이 있는 거 하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dear. 아닌데. win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뭐라고요? Lose. 동사고요. 하다시. Step. 자, 단어는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 돼. Step. 그렇죠. Stepped in. Okay. Stepped는 뭐 속에 뭐 들어있는 거다? Step 속에 did가 들어가서 이게 하다시로서 발달한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가 지금 step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stepped라는 과거형이 됩니다. Make. 하다시고요. Make. 입다, 착용하다.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다. Was. 오케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be 동사 그 중에서도 am, is가 들어있을 경우에 대신에 was가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I am busy 이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바쁘단 얘기예요? 현재 바쁘단 얘기야. 근데 I was busy 이렇게 하면
나는 바빴었다 라는 뜻이고 과거에 바빴었다. 어쨌든 이것도 똑같은 공통점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라는 점이고요. 그건 여기 이 표현한 나는 바쁘다라든지 나는 바빴었다라는 표현에 좀 비동사가 필요한 이유는 busy의 뜻이 뭐기 때문에 이라는 어떤 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가 되는 겁니다. was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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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llist. smellist 하고 좀 다른데요. 다른데. week는 일주일이고요. last. 뭐라고요? last. 끝. last week. last week죠. 단어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조금 공부하고 와야 되겠는데?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리프레시 하고 오세요.